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펠로톤 인터랙티브, 다우,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유럽 경제 봉쇄 움직임과 옐런의 세금 인상 발언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94% 하락했고요. S&P 500이 0.76%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1.12% 하락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3.58%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3개가 상승했고 8개가 하락했는데요. 유틸리티가 1.5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0.4%, 부동산이 0.35% 상승했고요. 반면에 소재가 2.1%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이어서 산업재가 1.76%, 금융이 1.41%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WEC 에너지 그룹입니다. 4.0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CMS 에너지,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넥스트에라 에너지, 동종 업체인 얼라이언트 에너지, 수도 유틸리티 업체인 아메리칸 워터 웍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에버소스 에너지, 동종 업체인 엑셀 에너지, 창고 전문 리츠인 퍼블릭 스토리지, 생활용품 업체인 콜게이트 팜올리브,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에머런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총 8개의 유틸리티 기업이 탑10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콤 CBS가 9.0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의류 업체인 PVH,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모그워너,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의류 소매 유통 업체인 갭,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그리고 의류 업체인 라이프로렌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경제 회복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소비재, 그리고 항공, 여행, 카지노 등의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6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0.86% 상승했고요. 알파벳도 0.52% 상승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0.99% 하락했고 테슬라는 1.1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뮤니티 생성을 위한 메신저 플랫폼인 디스코드를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마존닷컴은 동사가 15.8%의 지분을 보유 중이던 영국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딜리버루의 런던 IPO를 진행 중인데요. 최대 120억 달러 상당의 시가총액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최근에 여러 차례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루프벤처스가 동사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안전운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마감 후 도향을 살펴보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은 0.03%,
마이크로소프트는 0.04%, 아마존닷컴은 0.08% 상승 중이고요. 알파벳은 변동이 없고 페이스북이 0.13%, 테슬라도 0.13% 각각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WEC 에너지 그룹은 오늘 4.0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EC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유럽의 경제 봉쇄 강화와 옐런 재무장관의 증세 언급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넥스테라 에너지가 3.25%, 얼라이언트 에너지가 3.03% 등 S&P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유틸리티 종목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EC 에너지 그룹은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아컴 CBS는 오늘 9.0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VIAC이고요. 클래스 B 주식과 전환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약 30억 달러를 조달해서 새로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6개월간 주가가 무려 231%나 넘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주가가 9%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뉴스코퍼레이션도 2.26% 하락했고요. UBS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한 디스커버리는 3.98% 하락했고 박스코퍼레이션도 4.2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미디어 업체들의 주가는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여왔습니다. 바이아컴 CBS는 장마감 후에는 0.65%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독형 홈트레이닝 업체입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3.48%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네 글자 PTON이고요.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라 또한 유럽의 경제 봉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이슈 등으로 대면 활동에 대한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비대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최근 인공지능, 웨어러블, 하드웨어 관련된 3개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향후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오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3.43%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도 2.29% 상승했고 일렉트로닉 아츠도 1.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장마감 후에도 0.35%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체인 다우는 오늘 4.35%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DOW고요. 유럽의 경제 봉쇄 강화와 에스트라제네카 임상 데이터 논란 등으로 백신 접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세의 지연에 따른 우려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5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회전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한 보잉도 오늘 3.97% 하락했고 산업재 대표기업인 캐터필러가 3.44% 그리고 한이웰 인터내셔널도 1.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업체입니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2.98% 상승했습니다. 티컨 알파벳 세 글자 TME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3% 증가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EPS는 9.1%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면에 워너뮤직과 단연간의 라이선스 계약 연장에 합의했고요. 또 중국에 공동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주가의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최종 주가는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홍콩 증시 상장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워너뮤직그룹은 1.91% 하락했고요. 홍콩 증시 상장으로 26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모금할 것으로 보이는 빌리빌리가 오늘 0.83% 하락했고, 홍콩 증시에 상장해서 31억 달러를 조달 완료한 바이두는 오늘 1.72% 하락 마감했습니다.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장마감 후에도 0.41%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하락률을 기록한 ETF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로 0.4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QQQ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 속한 99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1999년 3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53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애플로 1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 추가 상승 중이고요. 오늘 섹터 중에 유틸리티 섹터가 상승하면서 유틸리티 섹터에 투자하는 ETF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U가 오늘 1.49% 상승했습니다. S&P 500에 속한 29개의 유틸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18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넥스테라 에너지로 16.0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LU는 장마감 후에는 0.18%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년물 채권에 투자하는 ETF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Shares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가 오늘 1.12% 상승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TLT입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국채 39개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고요. 2002년 7월 블랙락에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45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채는 2049년 2월 15일 만기 국채로 만기 이율은 3%입니다. 전체 비중의 8.71% 차지하고 있고요. TLT는 장마감 후에 0.09%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